4번 문제 볼게요. 자, 요즘 2020년 이후로 지금 이 ODP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뭐 가지고만 기억을 하면 됐냐? 우리 할론이 더 크고, 그죠? 그 다음이 할론이 브롬 들어간 거. 그 다음에 CFC. 그죠? 사염화탄소. 그 다음에 CFC. 그 다음에 CFC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고, 그 다음에 H가 붙으면 훨씬 더 ODP까지 작다. 요걸로 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다가 뭐까지 이렇게 분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죠? 분자식으로 나오게 되면 CFC 명명법까지도 여러분 생각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묶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합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두 가지 묶어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순서죠. 우리 할론 같은 경우에도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할론 1301, 그 다음에 2402, 그 다음에 1212. 요 순서죠. 할론. 자, 그러면 요거랑 우리 CFC 명명만 묶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 사염화탄소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뭘까요? 2번은 지금 브롬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브롬 들어가 있는 애들, 2번, 3번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바로 할론이 됩니다. 둘다 할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할론이 얘가 누구냐? 그러면 일단 우리 할론의 명명법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론은 명명법이 쉬워요. 번호가, 자, 처음에는 탄소. 그 다음이 할로겐조 원자 번호 순서예요. 그래서 플로르, 염소, 브롬 요 순서로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2번에 나오는 애는 탄소 하나 있죠. 그리고 플로르가 3개고 브롬이 하나, 염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할론 1301. 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은 뭘까요? 자, 탄소 하나, 플로르 2개, 염소 하나, 브롬 하나. 얘가 뭐예요? 할론? 네, 1211이죠. 그러니까 2번, 3번 여기 들어가고 1번이 여기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여기 CFC 같은 경우에는 뭐로 돼 있냐? 탄소랑 플로르랑 염소로 돼 있는 애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수소가 더 들어가면은 그게 바로 HCFC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안 봐도, 그죠? 뭐, 브롬은 일단 없잖아요. 그죠? 브롬 없고 탄소, 플로르, 염소, 그 다음 수소 있죠? 그러니까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여기 들어가요. 4번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이제 2, 3, 1,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몇 번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요 문제, 비슷한 문제가 우리 2021년 1회 대기 기사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2000년 이후로 지금 요 ODP랑 우리 CFC 명명법, 요번에는 할론 명명법, 요거 연결해서 여러분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명명법하고 연결해서 여러분 분자식으로 이렇게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네,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5번 문제 봅시다. 산성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산성비는 대기 중에, 네, 싹스, 낙스, 그죠? 낙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네, 염소화합물, HCl, 그죠? 염소화물이 황산, 질산 등의 산성물질로 변화해 발생한다. 네, 요게 산성비 원인 물질입니다. 산성물질 세 가지. 근데 뭐는 안 들어가요? CO2는 안 들어가죠. 왜 그래요? CO2는 이미 자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CO2가 약산이죠. 그래서 자연 중에 있는 CO2 때문에 그냥 자연 강우, 오염되지 않은 강우도 이 CO2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pH가 5.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CO2 말고 나머지 산성 물질들 때문에 산성비는 pH가 5.6보다 더 낮아지는 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CO2가 원인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스 배출량 또는 국가 간 이동량을 최저 30% 삭감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자, 몬트리올 의정서는 뭐랑 관련 있죠? 오존층 파괴랑 관련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질소란 말이에요. 우리 질소 삭감, 질소를 줄이자고 결의한 거. 제가 헬, 싹, 그 다음에 낙소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낙스는 뭐예요? 소피아 의정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산성비가 토양에 내리면은 요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교환성 연기라 그래요.
토양 중에 있으면서 수소이온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이제 토양 밖으로 나가면서 수소이온을 흡착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을 중화시키는 게 염기죠. 그래서 교환을 통해서 산을 중화시킨다는 의미로 우리가 요네 가지를 교환성 염기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자, 그다음 4번. 산성비랑 pH가 5.6 이하인 강우를 뜻하는데, 자,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CO2가 CO2 때문에 이게 5.6이 기준이 된다. 그 얘기죠. 자,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CO2는 절대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되겠네요.